자색 양파를 갈아서 버터하고 같이 자색 양파 버터 이렇게 갈은 것을 마늘하고 마늘빵에다가 자색 양파 넣어서 마요네즈하고 해서 이렇게 얹어서 굽고 이제 좀 이따 이따 치즈를 얹어서 뚜껑 덮을 거예요. 그래서 그 마늘 양파 빵이 될 마늘 양파 마요 빵이 될 거예요. 맛있겠죠? 일단 이제 치즈를 더 얹어서 구우면은 마늘 양파 치즈 빵이 될 거예요. 여기다 이제 또 저번 봄에 딸기를 냉동시켜서 이제 둥거 딸기 스무디를 해서 그 위에다가 이제 블루베리를 얹어가지고 스무디 하고 이 빵하고 같이 곁들여 먹을 거예요. 날씨가 더워지니까 오늘 아주 특별한 이렇게 양파를 자색 양파를 갈아가지고 마요도 같이 섞고 버터를 좀 녹여서 넣은 다음에 이렇게 팬에다 이렇게 구우면서 여기다 이제 좀 이따가 치즈를 얹어서 그렇게 간이 양파가 콜레스테롤 자색 양파는 콜레스테롤이나 당뇨병을 치유하는 거 있고 혈관에 청소하는 기능이 있어요.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녹이는 작용을 하죠.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버터는 뭐 비타민 A도 풍부하고 피부를 윤택하게도 하죠. 버터가 기름이 유제품이니까.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위에다 치즈를 얹으면 치즈는 이제 칼슘이 풍부하고 노인이나 어린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유제품이 필요해요. 태행성 무릎 관절에도 좋고. 그래서 치즈를 여기 위에다 이제 얹어서 구워서 거기다가 이제 딸기 스무디를 먹을 거예요. 맛있겠죠?